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저희가 밤에 라이브 방송으로 프레테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온라인 리뷰를 했었었고, 그 온라인 리뷰를 이제 하고 나서 저희가 추가로 오늘은 그 영국의 사커바이블 측에서 요번 그 프레테에 개발을 했던 아디다스 풋볼 분야의 디자인 디렉터 벤 헤라트의 그 인터뷰 내용이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영문으로 공개가 됐고 디자인이 공개되면서, 그래서 그 과연 아디다스의 그 디자이너, 그러니까 나이키는 지금 뭐 한국인 디자이너인 그 이정우 씨가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디다스에서는 지금 이벤 하르트가 요 프레덕터 20 모델, 뮤테이터 모델의 이제 메인 그 디자인 디렉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요 인터뷰를 중심으로 아디다스의 새로 나왔던 20 프레데터 20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모델인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델을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쭉 보고 나서 그러면 과연 그이 인터뷰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초창기에 프레데터 모델, 그러니까 프레데터 모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무돌기 뭐 이런 거가 이제 주 특징이 되고, 그런데 그 고무돌기들이 과연 어떤 전통을 계승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레거시의 이제 전통 계승, 뭐 발전, 퓨처, 디벨롭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 설명이 이 프레데터 20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과정에 어떤 점들이 계승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유니스포츠 국내 분도 많이 아시죠? 유니스포츠 보면 그 제이 마이크가 맨날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그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뒤에 축구 촥 이렇게 그 해놓고 요 옆에 딱 두고 항상 방송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 모델이 있어서 제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그 제이 마이크 말하는 거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그 목소리가. 그래서 뭐, 제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흉내를 내듯이, 그, 프레데터 모델, 요렇게.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 베컴, 기념으로 이제 723조. 그때 아마 베컴이 잉글랜드 맨유 7번을 달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 직후 23번을 달았을 때, 7번과 23번에서 총 723조만 나왔었던 모델이고, 국내에는 5개인가 10개가 들어왔었었는데요. 제가 아디다스에 문의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안 되긴 하는데,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아디다스 내부 이제 직원도 아니고 임원분들이 아마 선물용으로 다 구입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해외에서 저는 뭐한 거의 한 8, 90만 원 그 정도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 국내 출시 가격도 굉장히 비쌌었거든요. 비쌌고, 실제로 이제 그 베컴의 축구화 사이즈 275를 기초로 해서 펄스와 그 다음에 이게 그 뭐였죠? 뭐그그 축구화를 양쪽에 컬러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었고, 잠깐 보면 요렇게 베컴의 실제 발 사이즈대로 베컴 라스트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진 제품이고, 여기 유리 뭐 방수 카메라는 잘안 보이는데요. 여기 뭐 이게 SG 모델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리를 이렇게 보면 베컴 레알 마드리드 막 이미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베컴과 관련된 보증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여기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넘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컴에 이제 관련된 사진들이 쭉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제 거는 723개 중에 505번째 생산된 제품,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있으면 한번 따로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새 프레데터 20 모델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제가 요 방송을 생각을 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최초에 94년에 나왔던 프레데터와 지금 현재 프레데터 20의 상에서 어떤 점들이 계승이 되었냐, 이제 이런 걸 살펴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94 최초 개발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 94년 모델 여기 있는 게 지금 그 SG랑 FG 두 적인데요. 제가 구입해놨던 요 모델과 그 다음에 현재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되었을 때 나왔던 런칭 모델. 그러니까 이게 18.1이었나요? 18.1 FG 모델의 런칭 모델을 기초로 또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신형 프레데터의 모델의 20 모델의 특징들을 조금 더그 축구화의 성격 이런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1994년 최초 프레데터 모델인데요.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그 캥거루 가죽이고, 캥거루 가죽이 특히 그 가죽의 피부 표피가 잘 드러나 있는 성격이 이렇게 두꺼운 형태로 가죽이 가공이 되어 있었고, 그 유명한 이제 프레데터 돌기죠. 이 프레데터 돌기인데, 이 프레데터 돌기를 당시에는 여기 지금 그 축구화를 사게 되면 안에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그 매뉴얼처럼 안내책 조그만 이렇게 이제 팜플렛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팜플렛을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축구화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잘볼수 있겠죠.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그 포그바를 모델로 해서 아디다스가 사용하는 광고 그 사진을 보면 100% 언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반적인 축구화를 신는 것과 불평등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축구화가 더 뛰어나다 해서 정말 이거는 다르다, 다른 차별화된 축구화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100% 언페어라고 표시는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100%, 그러니까 100%의 리갈에 0%의 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불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제품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불평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0% 페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찌 보면 이제 똑같은 말이겠죠. 0% 페어는 공정함이 0, 1도 없다 이런 뜻이 아마 될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예 이제 100% 언페어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른 축구화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뭐 리걸이라고, 그 다음에 0% 페어, 그러니까 공정함이 하나도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이 축구화는 그 차별성이 드러나는 축구화다. 프레데터 초기 모델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우리가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실물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에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이제 406개 이제 스파이크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당시에 1994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고무 돌기도 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프레데터 핀이라고. 그래서 핀인데, 요 소재는 이제 그 펄션 러버라 그래서 이제 압축 성형으로 만들어지는 고무 러버를 여기 도포를 했다 이제 그런 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획기적인 방법은, 물론 이 자체에 러버가 도포된 것도 그 획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천연 가죽에다 이제 러버를 부착을 시킨 거기 때문에, 요 플레이트가, 여기 지금 플레이트가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셔도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아디다스가 본격적으로 그 스터드의 압박, 압점, 그거를 아예 제거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P2E라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 엘리미네이션이라 그래서 요 스터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스터드에서 발생하는 그 압박감, 그것들을 이제 없애는 거. 근데 대신에 요 밑쪽을 실제로 이 제품을 절개를 해서 보면 여기 그 얇은 알루미늄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판이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SG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돼서 보관을 하다 해서 이게 지금 크랙이 나가 있는데, FG는 이제 비교적 멀쩡하거든요. 신어서 이것도 스터드가 다른 상태로 떨어져 나간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이 프레테 모델이 출시가 되고 나서 94년에 요 팜플렛에 보면 이제 프레데터 베네핏이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이제 프레데터의 사용상의 이제 주요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 프레데터 고무 돌기가 일반 축구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대부분이 천연가죽 축구화였기 때문에, 그런 천연가죽 축구화와 비교했을 때 스핀성,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스워브죠. 그러니까 공에 휘어지는 각도를 정해주는 그 스핀 회전 속도가 일반 가죽 축구화에 비해서 100%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100%는 아니고 초당 볼의 회전 수가 기존의 가죽 축구화로 테스트했을 때는, 똑같은 아디다스 랩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초당 공의 회전수가 그 프리킥을 차거나 감아찼을 때 초당 6회 회전이다. 그러면 그 아마 이 프레데터를 했을 때는 초당 11회 정도의 기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정도 회전되는 게 11회까지 도달하니까 거의 100% 가까운 그볼 회전 속도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공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워브의 각도는 최대 20%까지라고 증가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increase the accuracy, 그러니까 그 정확 공볼의 그 궤적이 감각에 익혀지면 이제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공볼 정확성, 패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great ball control, 그러니까 볼 컨트롤 능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그립성이 발휘가 되고, 그 다음에 러버 때문에 선수 수준 정도 레벨에서 본다 그러면 적은 힘을 가지고 강한 킥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슈팅을 할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그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말씀드렸던 스터드의 그 프레셔가 없는 점에서 이제 컴포트블 모어 컴포트, 그러니까 좀더 편안한 착용감이 가능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이쪽에 면연에 나와 있는 케어 인스트럭션입니다. 케어 인스트럭션 부분하고 그다음 팁이 있는데, 뭐그 특별하게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제 고무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그래서 뭐 그냥 젖은 타올 정도로 고무 부분 닦아주면 된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고무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구두약으로 닦지 말라. 당시에 됐어. 왜냐하면 이 고무에 구두약 같은 화학성분들이 닿으면 이게 고무 녹아내리기 때문에 장기 보관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을 케어할 때는 젖은 물로 닦고, 그 다음에 축구화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왁스류는 여기 고무 러버에는 사용하지 말라. 근데 그건 아마 지금 나온 20 모델에도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슛을 할때 이제 보다 많은 스워브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볼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한 가지는 이 프레데터 축구화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개념과 그 다음에 필이 개념이 기존의 축구화는 다르게 정의가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데터, 이제 프레데터만의 필과 그 터치감이 있으니까 이 차별화된 것들은 기존의 축구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로운 그 컨셉의 축구화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performance material and configuration make the predator feel and touch different conventional soccer boot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축구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축구화도 기존의 다른 축구화를 신듯이 착용해서 그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you'll have to walk with the predator to get used to it. 이렇게 익숙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디다스에서 걱정을 우려를 했던 거는 그 밑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didas suggests you wear the Predator in training session to fully develop and maximize the benefit of this revolutionary product before wearing them in competition. 그러니까 경기를 하기 전에 트레이닝 과정에서 충분히 이 축구화를 사용을 해서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제품상에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그 필과 터치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그 요번 20 개발 당시에 베네르타가 요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기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도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고무 러브가 도포가 안 되어 있는 축구화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설명을 해놓고, 적응이 거쳐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혀 다른 필과 터치감을 제공한다는 것, 그래서 또 스워브에서 2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요 사실 20% 스워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설명들이, 그게 이제 저희가 제가 초기와 그 다음에 이 프레데터가 회가 거듭될수록 이 모델은 실제적으로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봤던 이유가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제일 가장 재밌는 부분은 마지막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Finally, don't expect miracle.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적은 기대하지 말라. 이 축구화를 신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제 곧 사족이 붙는 건 이제 Pray to will significantly improve your game.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고 하면 당신 우리가 하는 이제 플레이에 굉장히 어떤 그 의미심장하거나 뭐 이렇게 눈에 띌 정도의 어떤 그 개선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but you must work with the shoe to maximize your performance and the performance of Predator.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퍼포먼스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상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도록 결국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제 결국 이 얘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뒤쪽에 보면 이제 피 엘리미네이션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 독일어 뭐 이렇게 스페인어인가요? 뭐 이렇게 여러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그 초기 94 모델에 나왔던 이 작은 팜플렛 하나를 보면 프레테 한 해가 94년부터 지금까지 20몇 년간, 25년 정도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축구화의 그 단계별 성향, 발전된 향, 뭐 이런 과정들을 잘알수 있는 이 팜플렛인데, 이 팜플렛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20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씩 제가 뭐 같이 화면을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강 스타커 바이블에서 질문한 내용과 그 다음에 베넨 헤러트가 답변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프레데터 20은 이전과는 약간 달라진 느낌인데 이게 실제로 그 프레데터의 컴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면 18때 이미 그 가장 특징적이었던 이 스파이크 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어퍼에.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벤 헤러트는 이제 그 답변하기가 하기를 그 프레데터가 가진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레거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실제로 현대화시켜서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프레데터의 기본적인 제작 과정, 최초 제작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신, 모티브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유징을 하고, 대신에 디자인은 좀더 대담하게, 그러니까 볼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고, 그래서 18에서는 사용되진 않았지만 이 20에서는 실제 과거 프레데터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유전자 DNA라고 하는 거를 20에 잘 이식을 했다. 이제 이런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개발이 프레데터를 다시 이제 소환을 했을 때 2세대, 3세대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니까, 과거에 이런 모델이 이제 새20 모델이 나오면 그 이후 모델, 그 이후 모델, 그 다음에 28에서 모델, 이런 이제 발전적인 것들,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하고 만드느냐 이런 거여서, 물론 이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뮤테이트라는 이름이 어쨌든 저희가 어젯밤에 그 심야에 있었던 리뷰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뮤테이트라는 게 이제 돌연변이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매니아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을, 그 다음에 뭐 액셀러레이터, 파워스업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제품의 특징과 성격을 잘 반영하는 형태의 네이밍이었기 때문에 이 뮤테이터에서도 지금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름을 부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고무핀이 요소가 다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기술적 컨셉을 가지고 이 핀을 설계를 했냐, 이제 이런 건데, 프레데터는 뭐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그러니까 사일로상으로는 이제 아디다스는 늘 컨트롤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공의 볼 컨트롤, 그 다음에 게임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의 그립성을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수어브, 강한 파워풀한 슛뭐 이런 것들이 컨셉이 됐지만, 이 프레데터 모델은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컨트롤 쪽에서 더 많은 그 심혈을 기울였다, 이제 이런 쪽이 되죠. 그러니까 왜 수어브의 중요성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어브나 파워에 비해서 컨트롤 하는 거. 그러니까 볼 컨트롤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게임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추가 컨셉이었다, 이런 제품 문제였는데, 이제 가장 문제였던 거는 아마 그 프라임니트의 위에 이제 그 406개 핀을
얻는 형태가 아마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보면 프라이미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또그 스트레치성이 있고 이렇게 큰 여러 가지 가볍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데서 이 축구화에 개발할 때 이제 가장 크게 중점을 줬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무를 어떤 식으로 이 프라임니트에 접합을 시키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프라임니트 자체로는 그 신발을 만들기는 사실 부적합하죠. 왜냐하면 러닝이라든지 이런 천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면 상관이 없지만 니트 자체로만 보면 그 니트의 내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을 지지해주고 잡아주는 안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굵게 만들어져 있는 고무 러버를 사용한 거를 완전히 굉장히 작은 핀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크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테스트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라키티치인가요? 라키티치를 아디다스 랩으로 불러서 초기 모델 테스트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고무 러버의 크기가 아마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커지면서 이제 볼 그립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볼 그립성이 강화되어 있고 약간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발에 직접적으로 닿는 감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세션 할때 이제 블랙아웃 모델로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이제 신발 그 제작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테스트 형태로 여러 가지 테스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또한 가지 재미있었던 거는 과연 그러면 이그뭐그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 프라임미트 소재가 과거에는 이제 가죽이라든지 그다음 인조가죽으로 넘어오고 그다음 이제 프라임미트까지 와서 이 프라임미트란 소재를 기초로 우리가 프레데터의 DNA인 고무핀을 심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술적 방식을 택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미트라는 첨단 소재에 새로운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한 거,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프레데터 플레이어가 매니아와 악셀레이더에서 사용을 해서 그때가 가장 그 좋은 평을 많이 얻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이 축구가 진행이 됐다고 봤냐, 이렇게 보면, 헤르타의 답변은 뭐 프레데터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재밌고 여러 가지 수위별과 그립에 관련된 거 무게 있고 그 다음에 무게 그러니까 축구화의 이제 전체적인 무게감이 주는 어떤 신발의 그런 것들이 이그 그립성을 어떻게 또그 무게에 배분을 하면서 달성을 할수 있느냐 하는 거에 굉장한 시간을 많이 기울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신발의 무게를 약간 무겁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파워소브 같은 것도 안에 왜 색깔 같은 게 집어 들어가 있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게를 이용하거나 신발 자체 무게나 아니면 신발의 무게를 더해서 파워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뭐 그런 것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경량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경량화에 맞춰서 축구화를 프레데터도 결국 개발했다.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진화가 된 축구화로서의 그 성공적인 프레데터 모델 개발에 이제 많은 공을 들인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이제 생산이 중지가 됐다가 다시 나왔을 때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런 건데 아무래도 그 프레데터가 어쨌든 아디다스 축구 전체 부문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일로요. 이니까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축구화 그런 것들을 그 기술적으로 공급하지만 프레데터는 또 프레데터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건 분명하기만 아디다스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이 축구를 정의하는 산업이나 그 다음에 브랜드가 갖고 있는 풍부한 축구의 그
역사성들을 잘 구현하는 쪽으로 어쨌든 프레데터가 없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고, 또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데터 역사 속에서 색깔, 그러니까 뭐 런칭 색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강, 흰색, 까만색 세 가지가 이제 기본 색상이니까, 그래서 이 색상에 대한 것도 현대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18 복귀를 했을 때는 이제 전통적인 색깔을 버렸었죠. 물론 요 컬러, 이 전통적인 레드, 화이트, 그 다음에 블랙 요세 가지가, 사실 이 축구화도 지금 보면 안쪽에 약간 레드 컬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까만색과 흰색이 있긴 하지만 이제 스터드나 이쪽 부분 이런 데서는 항상 프레데터의 전통적인 색깔은 요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요거를 색깔 이전에 여기서는 하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요 색깔이 복귀된 것도 역시 그 프레데터의 전통을 계승하는 거냐 했을 때 이제 벤의 설명은 원래 DNA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프레데터의 현대화 작업의 과정에서는 요 색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뭐 빨간, 까만, 흰색의 기본 색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국 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이제 그 프레데터들에게 어떤 그 선수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하는데, 이 디자인으로서는 이제 미래 플레이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 축구화를 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선수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프레데트에 대한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사이에서 플레이어 피드백이 다르냐,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느끼는 거랑, 그 다음에 과거부터 이제 프레데트 모델 쭉 사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뭐 어떤 그 서로 다른 피드백이 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얘기는 뭐냐면 뭐그 엘리트 플레이어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테스트를 거치고 하는데, 어떤 축구하는 어쨌든 그 뭐가 레벨, 선수들의 경기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레벨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축구하든지 그런 쪽에서 개발이 됐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든 측면에서 일관되게, 그러다 아디다스는 뭐 특정 레벨 선수를 꼭 그걸 하지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 디자인을 갖도록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츠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그이 프레테를 처음 이렇게 핀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와, 이게 뭐지? 막 이게 디자인이 징그럽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디자이너들은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하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 그러니까 그런 축구에 대한 리액트, 그 사람들의 이제 반응 이런 것들이 본인하고도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뭐 이제 설명은 뭐였냐면 자신들의 느낌이 맞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축구화를 이런 디자인을 만들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있냐 물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반 라키티치가 와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이 프레테의 그 러버의 크기, 그러니까 그 핀의 크기가 너무 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런 걸 낮추도록 하고 디자인을 약간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컬 버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로컬 버전이 나와서 자기들도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모기 기준에 필요 없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로컬전 선호가 있다는 거는 뭐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기존에 이제 요런 것들과 제가 94때그요요 팜플렛으로 설명드렸던 부분과 사실은 큰 측면 틀에서 보면
디자인도 바뀌었고 소재도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설명은 이 현재 이 뮤테이트로 나오는 프레데터 20은 94 모델 최초의 아디다스에서 프레데터를 출시할 때 기본적인 컨셉을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계승을 했다. 이제 이런 측면이고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던 게 새 축구화는 일어나 프레데터 축구화는 일정 시간에 뭐죠? 그 사용을 통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단계에 거쳐야 된다. 그게 항상 그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데터를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하시고자 하시거나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새 축구화 사게 되면 뭐 정확하게 어떤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으면 사실 착용을 하고 나서 한 10분, 20분만 지나도 이 축구화가 발이 잘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금방 그알수 있거든요. 근데 요 타이트하게 지금 발을 감싸주는 프라임니트 소재에 이 스핀이 이렇게 쭉그 핀이 다 붙어 있는 이런 형태, 스파이크 형태로 붙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전체적인 볼 필이라든지 볼 터치감을 완벽하게 느끼려고 그러면 94 모델도 마찬가지죠. 제가 읽어드렸듯이 영어로 된 거를. 여기 새 모델에서도 분명히 충분한 그 적응 기간을 거쳐야만 이 축구화의 온전한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아마 그 기대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뭐 판매가 사실상 어제부터 온라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도 아마 바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흠이라고 하면 저희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높은 가격, 보통 가격보다 지금 프레데터 가격이 원래 27만 9천 원이었나요? 이 제품은 25만 9천 원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 29만 9천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 상승 요소가 단순히 이 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높은 가격 상승 부분이 약간 구입을 망설이게 하거나 주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나 이제 요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에서도 94 모델과는 다르게 무슨 그볼 스워브에 대한 영향을 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핀 때문에 이제 그립성이 증가가 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초에 나왔을 때처럼 볼 회전수를 뭐100% 증가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볼 스워브를 최대 20%까지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이런 인터뷰에서도 전혀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데터의 어떤 레거시를 계승을 해서 프레데터 특유의 그 고무 돌기가 다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프레데터라는 축구화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어떤 헤리티지 속에 있는 새로운 제품을 하나 구입해 착용해 보신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게 착용하시면서 이 축구화에 맛을 좀 즐겨 보시는 것도 좋진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그핀 돌기의 그 성능,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 기술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적응을 하고 나면 뭐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으면 거기에 편해진 상태로 계속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게 느끼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인사이드 부분에 뭐 돌기가 돼 있다. 그다음 아웃솔 인프로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무 돌기는 분명히 발에 전달되는 직접적으로 볼에 전달되는 어떤 느낌이 기존 축구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축구화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프레데터 모델을 사서 한번 충분히 즐겨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풋살 하시는 분들은 TFR을 꼭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인조구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에이지 모델이 국내에 나왔으니까 이 모델에서 에이지 모델을 반드시 구입하셔서 착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어저께도 로컷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셨는데 로컷은 아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프레데터 모델에 대한 간단한 추가 리뷰, 그러니까 그 개발자 인터뷰 내용과 초창기에 그 프레데터 개발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요 프레데터 20에 잘 스며들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개발자 인터뷰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